자, 봉변록인가요? 변형태 선수가 11시 쪽에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 김봉준 선수 표정이 일품이에요. 네. 아,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은 랩을 시작할 겁니다. 어우, 진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물건입니다. 야. 예. 입술도 쫙 앞으로 내밀면서 두툼한 게 그냥 예. 예. 마우스 피스를 물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정말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예. 네. 참 근데 부모님 말은 잘 안 들었을 것 같은 소신 네. 있는 가끔가다 저런 친구 이제 한 명이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브리트니 정말 어울려요. 예. 예. 웃지 말고 예. 자, 일단은 김봉준 선수.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줍니다. 네. 아, 진짜 표정이 떠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봉준 선수를 딱 보면은 정말 대범하고 예. 진짜 마치 한 10년 정도 게임을 했던 그런 베테랑 선수처럼 네. 되게 평온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경기 경험은 공식전 4경기가 전부입니다. 네. 최근에 1승 1패 2승 2패. 그렇죠. 김봉준 선수와 강석 이 두 명의 선수가 하이트스 파키지에서 프로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예. 네, 일단 김봉준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하이트스 예. 파키지 내에서는 이제 프로토스 카드,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이경미 선수 외에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김봉준의 이런 성장세가 예. 하이트스 파키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선수입니다. 예. 해란전은 아직까지 공식전이 없는 김봉준 선수가 어우, 네. 오늘은 랩을 안 하네요. 네. 일단 대담한 더블 넥서스. 더블이 아니죠. 더블 맞죠? 맞습니다. 예. 더블 넥서스를 김봉준 선수 시전을 합니다. 지금 일단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게 변현 선수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공격성을 확실히 좀 발휘할 수 있는 위치긴 한데 김봉준이 어떻게 또 이 위기를 타게 나갈 것인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굉장히 전투적인 스타일이에요. 김봉준 선수가 이 공식전에서 경기를 많이 치른 건 아니지만 일단 뭐 풍기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약간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예. 네, 좀 빠른 템포에 공격을 즐겨 하고 특히나 이제 물량에 있어서 좀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게 예. 예. 정찰 방향이 예. 아래로 내려왔으면은 네, 훨씬 더 변형태 선수에게 좋았겠죠. 네. 좀 신기해요. 네. 이게 세로 정찰을 선수들이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고 딱 한 3-4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가로 정찰부터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공평하게 가로 정찰 가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런 가로정찰은 뭐 많은 것을 읽어낼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보자면 상대방이 세로정찰을 하면은 그 세로정찰이 제일 빨리 오니까 그 온 거 보고 나도 따라가겠다. 세로정찰 안 오네? 그럼 가로부터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양 선수 모두 다 좀 지나친 생각이 된 듯 싶기도 하네요. 아, 이러면 제일 늦게 보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자, 그만 세터. 네, 분명히 초반 빌드 자체는 이렇게 흘러갔을 때는 당연히 프로토스가 좋은데 네, 요즘에 또 기가 막힌 또 초반 타이밍 잡고 내려오는 이런 쿠난 선수들의 또 기가 막힌 전술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김봉준 선수가 잘 넘긴다라면은 김봉준 선수의 페이스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마주치면서 질럿이 나오는 길목에 서 있고 그리고. SB가 이제 들어오다가 자, 길먹 자, 네 이제는 근데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를 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도 공격을 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타이밍이라서 네 초반 출발은 김봉준 선수가 성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 예, 컨트롤 좋아요. 좋아요. 네, 이러면 고민이 생기죠, 테란이. 네. 네,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지 약간 머릿속이 복잡한 쪽은 테란이 분명합니다. 예. 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최대한 좀 배를 드러내는 눈 플레이를 변현태 선수는 해야 합니다. 네. 팩토리 3개까지 그냥 쫙 늘려버린다든지 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말이죠. 예. 자, 그럼 원팩토리 상태. 난간 쪽에서 있는 탱크. 네. 팩토리를 늘려서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변칙적으로 스타포트를 올려서 흔들어줄 것이냐 뭐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 있죠. 자, 일단은 계속해서 SCB 중간에 커트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네. 테라네시아가 네. 좁아지게 만드는 네. 이런 플레이는 네, 되게 좋습니다. 되게 자신의 플레이, 어이쿠! 김봉준 선수가 네. 신발을 밖에 벗어놓고 경기를 안에다 벗어놓은 것도 아니고 밖에다가 맨발로 네. 들어갔어요. 아, 밖에다가. 맨발의 파이터!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예. 네. 프리스타일이에요, 프리스타일. 택시 탈 때 신발 벗어놓고 닦기세. 네. 독특한 선수예요, 진짜. 네. 맨발로 들어갔어요, 지금. 양말 안 벗은 게 다행이죠. 확인은 안 되지만. 양말을 네. 안 신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신발을 밖에다가, 경기석 밖에다 벗어놓고 들어갔습니다. 네. 참 독특한 야, 선수예요. 네. 이제 아둔. 네. 특이하네요. 진짜. 정말 특이하네요, 예. 네.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사줘야 돼. 네, 뭔가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일만 정말 남았네요. 예. 네, 김봉준 선수. 네, 아비터도 빨리 갈 것 같은데요, 지금은요. 네. 네. 자, 이제 김봉준 선수에겐 자신의 실력으로 검증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변형태 정도로 꺾어주면은, 엄지손가락 올라가죠. 싸움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게다가 지금 2대1로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은 더할 것인데, 얼굴을 보면은 전혀 뭐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자, 커맨드 센터를 찍고 있는 변형태 선수입니다. 그냥 아예 장기전. 예, 들어앉겠다. 눌러앉겠다. 네. 그 예전에 보여줬던 그 변형태 선수의 공격적인 운영은 아닌데,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변형태 선수가 여러 가지 경기 운영을 내가 많이 습득하고 있다. 뭐 운영도 최근 들어서 많이 연습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이 경기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프로브가 다시 찍고 꼼꼼함도 있어요. 네, 스캔을 지금 다 뿌려봤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전에 소리가 났는데 그러면 이런 운영도 예. 변형태 선수가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알 수 있겠죠. 네, 멀티하고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돌려주면서 이후 타이밍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모든 태클을 확인하고 있는 김봉준 선수, 변형태 선수도 자, 이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서로 알아요 이제. 예, 스캔을 뿌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벌처를 안 눌러내고 계속해서 탱크 생산만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거는 미나리아 멀티 눌러 앉히면서 나머지는 다 벌처 눌러내며 타이밍러쉬도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타이밍러쉬를 통해서 끝을 내는 플레이가 아니더라도 네. 그랜드라인의 센터 지역까지 올라올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봉준 선수도 상대방이 탱크 위주로 뽑는 거다라는 걸 지금 옵적으로 파악했다면 게이트에는 네. 한 번쯤 쫙 눌려놓는 플레이가 나와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멀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하고 있는 변형태 선수이기 때문에 멀티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셔틀을 하나 뽑아서 테란이 커맨드에서 내려앉는 그 지점쯤 한번 김봉 선수가 압박을 가해주는 것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네, 너무 무난하게 테란에게 멀티를 먼저 준다. 이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 좋은 진영 벽을 등지고 탱크들이 일제히 포신을 세웁니다. 네, 지금부터 벌처 추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김봉준 선수가 3질럿 있기 때문에 한번 들이부을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일단은 전면 압박 들어가네요. 4질럿이네요, 4질럿. 자, 벌처 없으면 예, 벌처 없으면 예, 근데 예, 커맨센터 들고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커맨센터만 들어서 네, 예.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들어가. 네, 무리 추가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계속 피해만 봤어요, 김봉준 선수가. 네. 자, 커맨드를 두드긴 것도 아니고 경계만 예. 조금 줄었어요. 터넷이 건설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셔틀을 뽑아서 질럿을 내리면서 탱크를 줄여주는 이런 성과, 물론 멀티의 피해는 못 주더라도 상대방이 탱크를 줄여주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셔틀이 지금 나왔는데 예. 뭐 같이 좀 확실하게 전투를 펼쳐줘야죠. 자, 그리고 바로 또 해주고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물량전이 시작됐습니다. 테란이 네. 제일 위험했던 타이밍은 지금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벌처까지 추가가 됐고 마인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포토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이득을 보기에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깊숙이 셔틀이 노골적으로 날아가는데요. 여기만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다 큰가요? 아니면 화이트 플론 뭔가요? 뭔가요? 타임플론 아닌 것 같고 뭔가요? 질럿을 네, 조금이라도 흔들겠다는 생각이 싶네요. 초질럿? 예, 되게 아기자기한 변태가 예. 들어왔고 예, 그렇습니다. 예, 변형태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귀여울 수 있겠습니다. 뭐지? 라는 그 의문점이 들만한 네. 네. 드랍을 한번 해봤고요. 일단 진짜 점점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 테란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예, 네. 탱크 소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되게 가까운 위치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드라곤들 괜히 캐릭터 쪽에 마인 매설되어 있는 거 밟다가 이거 이런 플레이 하다가 이런 아기자기한 플레이 하다가 대만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주드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예. 위협적이긴 한데 계속 확장 지역과 본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예. 네,
자식이 투질러스로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대규모 변경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저 드라곤 벌처로도 마이 매설하면서 상대해줄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드라곤이면요. 예. 네, 스캔이기 때문에 또 여차하면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질러 가지고 톡톡 건드리는 거 변형태 선수가 좀 귀찮아할 뿐이에요. 네, 이러면서 빨리 아비터를 김봉주 선수는 제대로 예. 모아줘야 됩니다. 지금 첫 아비터이기 때문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만화가 아주 많이 안 차있지 않습니까? 자, 셔틀 아케이드를 통해서 질럿들을 살려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셔틀 게릴라가 나쁘진 않아요. 뭐 계속적으로 네. SC만 3, 4개라도 줄여주는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잠시 후면 내려올 테란의 병력들이라는 거죠. 진짜를 상대하죠. 진짜 이제 네. 자, 바로 질럿 끝났고 질럿 바로 끝났고 자, 이제는 견제 끝난 것 같고요. 그렇죠. 테란이 시리즈 모드도 풀고서 본격적으로 12시까지 한 번 더 자리 잡으러 올라올 거거든요. 2킬과 6킬, 와! 네. 8킬이에요! 많이 잡았어요. 공격도 있고. 네. 그래서 셔틀은 떠났죠. 킬 갔죠. 네. 탱크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좀 불안한 요소예요. 김봉규 선수에게는요. 예, 탱크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네, 탱크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한방 병영태 선수에게 큰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SCB가 잡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봉준 선수에게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나오는 이 한방 타이밍을 김봉준이 버텨야 그 효과를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진짜 무서운데요. 내려옵니다. 변혁태 선수가. 예, 이거 탱크 숫자 처음부터 소비도 없었고 벌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아직 만화 안 찼을 것 같은데요. 자, 리콜이나 이런 걸 뭔가 좀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김봉준. 예, 빼라 이거죠? 예, 시간 벌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반응을 보였어요? 네. 반응 보였고. 네, 근데 이제는 반응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너가 액션 취하는구나 라는 걸 변현태 선수가 눈치챘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멀티 진짜 내려오는 저 타이밍 이 타이밍에 저 병력에 대규모 병력이 이 병력이 다 잡히면 멀티고 뭐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투 구도를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싸우면 프로토스 이겨요. 지금은 이기는데 아 지금 안 돼요. 네, 지금은 테란이 이겨요. 이미 네. 네. 대열을 갖췄고 그렇죠. CG모드가 된 순간에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비터 스테시 스피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이거 성급한 난데 빠져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참아야 됩니다. 리콜 들어갈 거면은 아예 싸우지 말아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참아야 예. 돼요. 아비터는 중간에 아웃사이 네. 머물러 있어요. 리콜이 들어갔다가는 주력병력 그냥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요. 자, 리콜 들어가려면 정말 기가 막힌 엄청난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팩토리 쪽에 팩토리 쪽에 예. 자, 반응 보이고 있는데요. 빈틈 받고 빈틈 받고 리콜입니다. 리콜 자, 리콜 아, 너무 적게 왔어요. 너무 적게 왔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진짜 흠집도 안 나요. 제가 뒤로 물러서야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뒤로 더 빠져야 됩니다. 아, 여기 김봉주 선수 시간이 아비터는 또 왜 여기서 터넷코 막상되고 있습니까? 이거 막히면 바로 나오거든요. 되게 위험해졌어요. 뻑뻑해요. 뻑뻑해요. 예, 되게 위험해졌어요. 네, 이러면서 12시 지역 멀티 한번 견제를 들어가서 파괴시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테란을 돼 있습니다. 예, 막 바꿔요. 예. 질러 다 이르면 진짜 안 되죠. 어, 진짜 꺼낼 수 있는 유닛이 없어집니다. 김봉주 선수가 많이 흔들리는데요. 유닛 합쳐야죠. 유닛 다 진짜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한번 리콜을 갔다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 잔실수가 나오고 있는 김봉주 선수입니다. 자, 대규모 병력이 테란 병력이 뭉쳤어요. 네, 12시역은 리콜 들어와도 테란이 무시할 수 있는 그렇지요. 지역이고 그렇죠. 아직 따뜻하지도 않아요. 네,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옆 지역이 바로 아래쪽에 테란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빠져서 막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스테이시 필드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 병력 비율이 너무 안 좋아요. 아직도 근데 이쪽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기 갔어. 또 리콜? 자, 리콜은 좋은데 지금 내려오는 테나의 병력들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예. 에? 공격? 야, 아, 주력 병력 밀리면은 6시고, 그 왼쪽 멀티고, 본진이고 다 밀릴 수 있습니다. 자, 싸우는. 벌처를 좀 허무하게 잃었는데요. 자, 벌처가 빠진 상태에서 마인을 가지고, 아이쿠! 방금은 테란이 벌처를 너무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병력이 더 내려오던가 변성수도 해야죠. 예, 아, 예. 허무하게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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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 한 번만 추가되면 여기 다 밀릴 수 있어요. 그동안 패턴에서 한 번 항해전 딱 된 그 벌처들이 이쪽에 투입되면 완승 거둘 수 있거든요. 아, 고민이 많은데요, 김봉주 선수가. 예. 아, 이러면 진짜 테란이 마음 놓게 되죠. 예, 그리고 추가됐습니다, 이제. 예. 유닛이 벌처가 추가됩니다. 예. 답답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방금 전에 또 전투에서도 벌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테란이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벌처 추가되면은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는 불을 모두 뻔하죠. 한신은 풍전등 갑니다, 저거는. 아, 예. 진짜 아비터 방금 잡힌 것은 너무 아쉽네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선수 한번 공격하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는 선수거든요. 예.
탱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탱크의 비율이 안 깨진 게 진짜 지금 테란 선수가 테란이 무서움이 너무나 강력해지는 상황이네요. 네, 아비토의 활용이 좀 아쉽습니다. 김봉준 선수 스텔스 필드를 사용하면서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리콜이 확실하게 들어갔던 것도 아니었고요. 네, 예. 한신은 위험해졌고. 네, 앞뒤로 싸먹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이미 6점 멀티를 파괴당했기 때문에 이 싸움 앞승거 두지 않는 이상. 자, 앞뒤로, 앞뒤로. 아, 탱크 위치 보세요.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자, 스테이지 필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를 다 밀어도 좀 문제인 게 6시가 날아갔고, 12시가 그렇죠. 날아갔고, 1시까지 날아갔습니다. 예, 동시에 두 개의 멀티가 날아가고 있는데, 테라는 멀티가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업그레이드는 잠시만 이제, 크게, 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변현태 선수가. 그냥 날아가도 괜찮아. 나 어차피 멀티 다 지켰고, 이 멀티 다 날렸잖아. 변현태 선수는 여유가 있습니다. 네. EMP까지 개발돼서 아비터를 1대1로만 상대하는 상황 만들어주면, 아, 나왔네요. 네. 예, 이러면은 필승이죠? 좀 테란이 진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프로토스가 이기려면 추가 멀티를 더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있는 병력을 가지고 올라와서 테란의 병력을 다 개멸시키고 멀티를 밀어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어렵습니다. 예. 네. 자, 여러 가지 일을 합검을 해야 되는 김봉준 선수입니다. 네, 한시 쪽은 몰래 멀티의 개념을 했던 것인데 그 멀티가 파괴되는 바람에 자원 상태에서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되지 못해서 리콜을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네요. 네. 여러모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포토스가. 김봉준 선수가 말이죠. 네. 자, 마인일지 해체하고 있는 모습에 김봉준 선수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변현태 선수의 병력. 예, 마인 뒤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테란 병력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잠시 후면 02, 방1 찍고 그렇죠. 내려오거든요. 02. 됐네요. 이제 방1까지 찍게 잠시면은. 네. 네. 골리앗 비중도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캐리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골리앗 이 정도로 많이 뽑아놨다는 것은 변형태와 다 지금 너무 괜찮다, 너무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멀티는 하나씩 늘어나가고 있고 테란은 아비터를 네.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EMP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점들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비터가 지금 3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전술적인 그렇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변호태 선수 그걸 알기 때문에 맵 곳곳에 병력이 돌아올 만한 지역에 마인을 다 매설해놨어요. 예. 꼼꼼합니다. 손쉽게 통과를 못하게 만들어놓고 있는 변호태 선수입니다. 네. 검문소를 다 설치해놓은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이 병력을 상대해서 이겨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도 좀 뒤지고 있고. 아, EMP 맞는 순간 끝이에요. 싸우는 구도가 자 예! EMP! 예, 네, 스테이스 필드가 무조건 발동이 돼야 되는데 디패시브 자 스테이스 필드 다 얼렸는데 아,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조금 더, 네. 조금 더 올렸어요. 자, 네, 이거를 완전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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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완전히 다 밀어내고 멀티 밀어야 됩니다. 네, 12시와 그 오른쪽에 끼고 있는 미네랄 멀티까지 다 밀어야 돼요. 네, 이 병력을 가지고. 자, 일단은 병력을 잡아먹고 있는 김봉준 선수 자, 확장 일단 6시 돌아가고 12시 밀고 12시 오른쪽 멀티까지 밀어야 승기 잡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EMP 지금 배가 사이즈 포인트 불 들어와요? 네, EMP는 뭐 개발이 안 됐었나 보네요. 예, 변수들도 안 들어갔죠. 예, 네, 그럼 일단 이런 식으로 아, 테스트가 안 돼요. 아, 나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안 됩니다. 네, 12시가 안 됐다면은 그 미네랄 멀티는 파괴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이 지역에 이제 병력 잡아먹겠다는 생각은 좋네요. 예. 자, 그러면서 5시 지역에 또다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에 김봉준 선수입니다. 네. 생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단 한 번은 잘 잡아먹었어요. 예. 아, 병력 추가돼서 싸우는데 오,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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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렀다. 다시 한번 올렸죠? 잘 잡았어요. 이거 괜찮은데요? 자, 병력 병력이 더 올라오면은 더 올라온 병력이 12시만 한번 끌어줄 수 있다.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거거든요. 자, 김봉준 뒷심 발휘하나요? 자, 12시 뒷심 12시 한번 끊어주게 되면요 12시 오른쪽 멀티는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멀티가 됩니다. 그쪽 점만 딱 그 그랜드 라인만 갑니다. 잡고 있으면 이거는 지켜야 되는 멀티잖아요. 자, 탱크가 다 무너진 게 지금 큽니다. 변형태 예, 스탠스필 또 쓸 수 있고 자, 김봉준 선수 다시 분위기를 끌고 옵니까? 자, 12시 밀었고요. 12시! 커맨드 깨집니다. 1.4면 커맨드! 예. 그리고 12시 커맨드 깨졌어요. 12시 오른쪽에 있는 멀티까지 다 정리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변형태가 얼마나 몸을 잘 추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사이언트 뭐냐 그 EMP가 개발이 안 되게 이렇게 큽니까? 말씀을 좀 해보세요. 한승엽에서 자, 오른쪽 멀티 다 밀어야죠. 김봉준 선수는요. 자, 상황이 묘하게 되는 건가요? 네, 밀어야죠. 지금 어차피 변형태 선수 수비대형입니다. 수비대형. 자, 벌처 많이 나눠다니고 탱크가 없어요, 많이. 아, 오른쪽 멀티 다 밀면은 승기 확실히 잡을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12시에서 12시 반 1시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김봉준 선수입니다. 넥서스. 넥서스를 지키던가 아니면 밀던가 해야죠, 김봉준 선수. 자, 일단 아비트만 단독 행동합니다. 벌처 위에서 넥서스가 깨지게 생겼는데요.
멈춰야 해서 넥서스가 아니 변호 선수는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멀티가 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비터 아비터 아 이게 김봉주 안 가는데요. 넥서스 깨졌습니다. 예, 그럼 동시에 한시와 한시 한마당까지 재원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근데 거기 네. 병력이 뭐냐 일꾼이 붙어있진 않아요. 예, 근데 뭐 언제든지 붙여가지고 일단 커맨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동성 활용해야죠. 기동성 김봉주 선수 타는 타치기 전에 자 리콜이 하니까 뭔가 말이죠. 뭔가요 뭔가요 리콜. 자 일단은 예, 한시 쪽으로 뛰어들었고 한시까지 예. 다 밀어야 됩니다. 한시 그리고 한시 앞마당까지 다 밀어야 돼요. 테이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보이잖아요. 자 커맨드 1.4 커맨드 1.4 커맨드 예 올라와야 되는데 커맨드 1.4 테이크가 왜 안 나오죠? 예 테이크가 올라와서 이제는 좀 싸워도 되는데요. 업그레이드 잘 돼있고 커맨드 1. 아 5시 멀티가 날아갔기 때문에 한시 멀티 다 밀어야 되는 김봉준입니다. 자 한시 쪽으로 12시 복구되고요. 예 난장! 난장판이 됐어요. 아, 지금 페란 병력 너무 많아요. 지금 그동안 너무 잘 모았습니다. EMP를 좀 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의 예. 전투에서도 의외의 결과가 발휘된 게 트랜스필드였거든요. 아, 예. 진로틱 딸로 맞네죠. EMP 맞았고요. 하이템플러 뒤쪽에 더 있습니다. 스톰이! 아, 스톰이! 스톰이! 스톰! 스톰! 진로 템플러는 벌처에 그냥 다 녹아버리거든요. 자, 예. 아 이러면 벌처만 달려도 한시멀티는 지킬 수 있어요. 경기는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테란이 이기는 그림이 나오긴 하네요. 네. 그 병력이 방금 전 김봉 선수의 병력들이 다 개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예. 네, 시간을 너무 좋습니다. 아, 병력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전형태 선수입니다. 네. 네. 결국에는 먹어놓은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진짜 아까 탱크 다 잡아먹고 다 잡아먹혔을 때, 네. 네, 그때가 김봉준 선수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네, 맞았습니다. 최후의 기회, 네, 최후의 기회이자 최후의 기회, 네, 최후의 기회가 되었고 5시 멀티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지, 지지입니다, 지지. 김봉준 선수 지지 선언. 변형태 선수가 그래도 결국에는 승리를 거둡니다. 네, 무엇이 김봉준 선수 두려웠던 것일까요? 분명히 센터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때가 정말. 전후의 찬스였거든요. 예. 변형태 선수가 우우죽순 막 진짜 지어놨던 커맨센터를 다 파괴했으면은 분명히 기회가 한번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형태는 나가질 않았어요. 위협이 돼, 지금 위협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옥정을 딱 통해서 변형태 선수의 병력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했을 때, 한시에 있는 그 멀티들 다 밀었으면은, 아, 어땠을까 하는 분명히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판단력이라는 게 이제 김봉준 선수가 경기를 뛰다 보면은 이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죠. 예, 아무래도 좀 많이 위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봉준 선수가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고,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렸다면은 주변에 널려져 있는 테란의 멀티들을 파괴하면서 역전을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초반부터 테란이 좋았던 상황이, 아, 초반부터는 아니었죠. 예, 이제 탱크 숫자가 많이 쌓이면서 내려왔던 상황에 이에 자신의 6시가 파괴된 이후에